너 아직도 메이크업 수정할 제품이 없느냐? 눈 뜨고 못 봐주겠군. 따라와. 여긴 어디지? 이곳은 시건과 수정의 방이다. 이곳에서 너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지. 기다려봐. 어딨더라? 여기 있었는데. 알겠다. 나의 작은 얼굴에 쓰기 딱 좋은 미니 사이즈네. 어머 예예 예. 이렇게 작게 출시된 거는 휴대하기도 좋으면서도 코 밑이나 눈 밑에까지 꼼꼼하게 하라고 나온 거야. 아유 지겨워 정말. 아 그래요? 근데 요정님 이거 완전 번들거리는 거 아니에요? 쿠션팩도 잘못 바르면 완전 피부 번들거리던데. 시끄러. 아니, 써보기나 써보기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광채는 살리면서 마무리는 뽀송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오브리터치용으로 딱이야. 진짜 가볍고 산뜻하다. 여름철 수정 메이크업 자주 할 때 진짜 쓰기 좋겠어. 당연하지. 메이크업이 무너지고 피부 번들거리는 오후 2시에 사용하기 딱인 제품이야.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15,000원. 싸다 해. 요정님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달라요? 호수가 달라. 21호는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23호는 보통 어두운 피부에 사용하면 되지. 그럼 이건 또 뭐예요? 그건 선쿠션이야. 요정인 내가 너를 위해 친히 써봐주지. 봐봐, 전혀 뜨지 않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게다가 촉촉한 마무리감까지. 와우, 센세이션. 요정님처럼 풀메이크업한 얼굴에 발라도 안 뭉치네요? 그렇지, 나같이 화떡남에게. 어머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쌩얼이야! 이거 바캉스 갈 때 가져가기 딱 좋겠다. 예쁜 파스텔 컬러라서 바캉스에서 패션 뷰티 아이템으로 딱이겠는데. 이런 귀여운 파우치에 쏙 넣어서 가져가야지. 근데 저한테 왜 이걸 추천해주세요? 너의 무너진 화장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거든. 지금부터 시작해. 네이처 컬렉션의 리터치 쿠션!